자, 시작합니다. 엘더 스크롤 바이버 스카이립 2부도 갑니다. 아, 2부는 안 갈라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추가한 퀘스트 모드를 하려면, 마법대학 메인 퀘스트도 깨두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부는, 마법대학 메인 퀘스트를 깨러 가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동료들이 있어서 암살이 더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이제 동료들은 부하로 쓰는 거고, 꼬리가 보라색이네. 자, 일단 가도록 하죠. 오늘 윈터홀드 대학 깨두고 제육궁 퀘스트를 하면은 이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제육궁 퀘스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해요. 어디 보자. 영원하라. 왕좌의 행진곳 드래곤본. 나 아직 얘도 안 만났어? 자, 빨리 대학 사버스 아렌 만나러 갑니다. 사버스. 뭘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만 진행하기 좀 그렇고 좀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하겠습니다. 아크로나코 포즈도 안 써야겠다 그냥. 쓰면 좀 이상해지니까 게임. 드랍의 즐거움을 위해서. Are we clear? Please don't tell me that another one. I thank you for. 좋아. Since he speak with and good work. The next time you find 지팡이 yourself 마법 불빛 얻었죠? 별 필요 없는 거 버려줍니다. 분노도 버려요. 왜 있냐 저런 거. 으라고 그로샵. 으라고 그로샵. 이거 은신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좀 거시기 하다 쓰기가. 파괴몹 세긴 할것 같긴 한데 축축 찍으면은 태양의 고향이야. CSR에 대해서 도움을 줘. 부동만 책을 찾아와라 라고 하죠. 안카노 시끄럽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번에 아예 솔직히 이게 저항력에 대한 아이템들은 소비값 감소에 대한 아이템들은 이제 드랍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보도록 하죠. 발타임 건너편으로 은신하고 하려면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나? 카츠 동료를? 좀 싫은데? 두 명이 은근히 잘 싸운단 말이야. 은근히 잘 싸워. 놀랐어, 나. 10레벨의 주제에 저렇게 잘 싸울 줄 몰랐어. 잠깐만. 왜 부활했냐, 벌써? 부활 속도가 엄청난데? 절로 건너가서 갈까, 그냥? 타지 말고. 타기가 좀 애매한데? 아, 왜 거기 떨어지고 그래? 그렇지. 조금만 더, 저기만 올라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올라갈 수 있냐, 여기 위로? 여기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야. 못 올라가는 게 어딨어. 고양이 간다고. 도착. 어디 조금 맛을 볼까 한번? 아유, 아유 여기서 끼면 어떡하니? 아, 야 어떻게 다 왔냐 몸에? 견습이 볼 만한 건 아닌데 솔직히 내가 견습이가 볼 정도는 아니지, 응? 어디 본 척을 해, 건방지게. 야. 어머, 미안. 어쭈, 나와.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나와봐. 아니, 건방지게 말이야. 들어와.
그런 아쉬운 공격으로는 당할 수가 없지. 터지니까 도망가자. 소금 내놔, 소금. 우리 애들 안 오는데? 내가 너무 빨리 왔나봐. 어딨냐? 진정하셨어요? 뭘 왜 이뻘미야 이 새끼. 아니 쳐다만 봤는데 지랄이네. 가죽망토 진홍색. 왔어? 어, 야 진짜 빨리 온다 얘네. 솔직히 빨리 올 만한 거리가 아니었는데 따라붙은 그게. 야 근데 꿈노예가 더 잘 오는 것 같아 팔로워보다. 꿈노예 이제 오디네이터 만든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지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오는 이 반경 같은 거를 조정을 해놨나봐. 덜 불편하게 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좁아서. 이건 운명이고. 근데 왜 이러니? 나 함정 안 밟는 그거 찍지 않았나? 안 찍었나? 죽어 엄마. 아, 야 이거 썸네일로 쓰면 되게 예쁘겠다. 저거 써야겠는데? 개 무쌍이네 진짜. 가자. 어우야. 쟤를 꿈노예로 바꾸고 지자르고를 데려갈까? 아 지자르고를 데려가야겠구나. 그러면 꿈노예를 할 거면은 제가 팔로워가 되는 게 맞지. 찾는 게 어려우니까. 지자르고 쓰게 생겼는데 이거 레벨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뭐 쟤는 장비빨이 있으니까. 어머야 세상에. 어우씨. 어우 얘 징어네 진짜. 자 여기서 대기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야야 뭐하냐 어? 야 뭐해 제발. 고런 거한테 지금 고런 거한테 말이야 어? 야 뭐해. 딱 돼? 어쭈? 어디서 말이야 이거. 나 동료랑 싸우면서 은신 되네? 약간 D&D 게임 하는 거 같은데 이러니까? 꺼져봐. 아 너무 세다. 야야 10레벨 맞니 너? 야 잘 싸운다 너. 데미지가 나랑 비슷한 거 같아. 평 한손 데미지가 탱킹도 나보다 더 되고. 야 10레벨 주지 저렇게 세단 말이야?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브로. 어 미안해. 어 야 잠깐만 나 본다고? 야 지금 싸워봐. 그래 그래 그래. 야 10레벨에 피지컬이야 저게? 안 구해줘? 이거 아니지? 방해만 돼. 내 은신생활에 방해만 된다. 내가 죽이고 쟤네가 합류해서 딱 죽이면은 통수 조심하세요. 통수 조심하세요. 레벨업. 쭉쭉 가자고. 처리해. 처리해라 얘들아. 뒤에 있다 야. 야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근데 진짜. 카르요 얼굴 왜 저렇게 딱 고급스 비싼 고양이처럼 생겼냐 쟤. 어 어이씨 지금 이거 좀 차별이 심한데. 더키투스는 진짜 개찐따같이 만들어놓고 디자인 말이야. 카리온 이렇게 되게 얼굴 예쁘게 만들었어.
니가 시꺼면서 지금 안 보이잖아. 빨리 집어넣어봐. 어, 취소. 살인마 같네요? 유튜브에 나오는 살인마 괴물 같네? 입이? 맞아. 위에서 봐야지 좀 예쁜데. 웃지 마. 입을 닫고 살란 말이야. 카루요 약간 격차가 심한데, 이거? 날 놀래키는데, 막. 오! 요런 자식! 어디서 말이야, 장군님이 말이야. 장군님이 때리는데 말이야, 피하고 그래. 때리면 맞아야지. 대검이다. 대검 쓰실? 어, 미안. 아, 야, 아, 그걸 달려와서 쳐봤네, 미친놈이. 당황스럽네. 달려가. 너가 범인이구나! 야, 더럽게 튼튼하네? 잡아. 불러! 아, 야, 그걸 달려와서. 달려와서 싸워! 개 같은 거. 가자. 어, 야, 뭐하니? 아, 뭐하니, 진짜. 어때? 아, 야, 아. 어디서 말이야, 소환수 주제 말이야. 맞아봐. 뭘 꿈도 꾸지 마. 꿈 세상으로 가고 싶냐? 어? 어디서 말이야. 잘했어. 이제 나 그만 싸우고 너희가 좀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진심인데? 냉기 통하지 너. 어! 터진다! 터져요! 멍청한 녀석. 알려줘도 못 피하네? 저 유혹을 못 이겨서 내가. 아, 아, 맞다, 맞다. 열면. 난 너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엉덩이 딱 대세요. 어? 나머지 알아서 제거해. 사라지는구나, 알아서. 그게 엄청 센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적당한 거거든요. 사실 이 난이도면은 전사로 해도 달려가서 때려도 그냥 죽기 때문에 어, 망치로 달려가서 그냥 무속불로 박아버리면, 질주한테 강타 박아버리면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전혀 센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정도 왔으면은 전사로 갖다 박아도 죽어요. 그렇게 치면 오히려 약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어우, 야, 미쳤네. 가자. 돌아가자구. 나 가면 도착했을 것 같은데? 돌프들한테 배워야겠어. 배워서 빨리 찍어야죠. 그 스탯이랑 저항력 찍어야죠. 이번엔 독이랑 질병 찍을까? 어차피 나 늑대인 거 안 할 거잖아. 독이랑 질병 찍자 그냥. 마저는 다른 걸로 올리고. 알았죠? 올려줘. 고맙다. 기록보관소.
변화도 찍어도 되는데 어차피 촛불도 쓰고 내가 당장은 뭐 다른 거 찍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다. 우상보호. 야, 별게 다 있네. 와, 체력이 높으면 도배야? 와, 이거 아, 욕할 뻔했죠? 와, 이거 좋다. 고양이들 강해지겠다, 이거. 고양이 왕이야, 지금. 킹냥이, 킹냥이. I don't want to see you treating any of these boys. Well, thank Night of Did you read it your And here. I suppose you've earned these. So next. 나 책도 좋긴 한데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버려. 갔다 오겠네. 우쭈쭈쭈 우쭈쭈쭈쭈 우라가 만나보라 그랬어요. 받아가. (웃음) 고양이 귀 경읽기. 아 진짜. 야, 꿈노예 더 되냐? 안 되지. 하나만 되지. 잠깐만요. 꿈노예 더 되나 볼게요. 하나만 부릴 수 있다. 그렇구나. 아, 실패할 수도 있구나. 꿈노예가 처음 알았어. 이거 환영으로 침묵하고 다니다가 누가 나 때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르르 와가지고 때려준다는 거 아니야? 개꿀인데? 친밀도 어디까지 올라가지? 단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친밀도를 평생 못 올리는 애들도 이걸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만 떠들고 그만 떠들 퀘스트 좀 주세요. 이 쌍놈의 거. I've no doubt of its gravity. This, however, is a matter that cannot wait. Well, I'm quite sure I've never been. I suppose we'll continue this at some later time when we can avoid interruption. I need you to come with me immediately. Really? More important. So we're going to go have a little chat with you and find out. All you, they have clashed with the old Mary Dominion. Ahem. 그러하다. Another day, another opportunity to learn. I said let's go now. Technically, don't worry. You can return to your petty now. You are going to speak to this monk and find out why he is here, and then he will be removed from college grounds. 빨리 열어. 말 존나 많아. 왜 저렇게 말 많냐 저 애. 나왔어요. Please, it is good to meet you in person. 자식, 이리 와봐. 야, 우리 도에 둘러 있어. 너희들 어딨냐? 진짜 없네. 엄마 떠나서 닫지도 않네. We do not have much time. 뭐란 거지? The situation, I believe it is due to the energy coming. The longer. 혈압약은 먹었는데 비타민들을 안 먹었네. I'm afraid you must understand this. My presence here will be seen as an affront to some within the order. I'm also aware that my arrival has aroused especially in Ontana, your former associate. Nevertheless, my order will not act directly. You must take it upon yourself to do so. 비타민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야, 정확히 문제가 뭐냐 그래서. As you may have learned, this object, the eye, is immense. 눈은 너무 강력하네. The world is not ready for it. If it remains here, indeed, many in the order believe it has already. 도와줄게. Unfortunately, I fear
His perception may be more coherent than ours. He was once a 어딘지 아는데 그냥 가면 안 되냐? Now he is something different. 보내줘. It is good to meet you in person. I am sorry I now it is within you to succeed. 시간만 멈출 줄 알지 그냥 찐따야. 솔직히 말해서. 시간 멈춘 찐따야. 가져봐. 심어진 지하는 은신 쓸 필요 없잖아. 연구소에서 정리되지. 단일은 암살로 죽이고 많은 애들은 화염으로 죽이고 개꿀. 내리 내리 가.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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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4벌밖에 못 써? 아무리 아이템을 안 받았다지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너 일로 왜 왔냐? 자꾸 쓸데없는 데 온다. 어디였지? 가세요. 진짜 해골 따위가 덤벼. 이씨. 나 뭐하냐? 아 잠깐 어디였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였니? 여기 아니잖아. 아 나 아까 맞게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켜. 정신 못 차려. 너 많이 먹었나봐. 순댓국을 먹었더니 약간 따뜻한 게. 노예 주제 지금 난 조심하라는 거야? 주제도 모르는구만. 여기였니? 빨리 열어줘. 나 뭐하는 거야 진짜. 그저 안 부리고 있는데 통과시켜주죠? 지도 외로웠던 거야. 열어 빨리. 헛소리 하지 말고. 말이 존나게 많구나. 제대로 부탁받았습니다. 탈모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야. 다른 의미로 같은 말이거든요. 아, 리아이요? 안카노. 어우야.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네 오늘.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 던레인. 마그누스를 실명하지 않고 똑바로 보기 위해선 그의 지팡이가 필요하네요.
알았네. 알았어요. 자, 갑시다. 사보스 아르네게 보고하기. 아, 너무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니야? 텐션도 낮고. 아, 약간 이제 안 좋은데? 난 역시 자연을 돌아다녀야 돼. 지하로 오니까 또 안 좋아지잖아. 난 사는 건 지하가 좋은데 게임은 지상에서 써야 돼. 뭔 짓이야? 잠 못 주제 지금 나한테 공격하려는 거야? 양심 없어? 야, 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잠깐만, 단검 데미지 몇이야? 32지. 파뎀 데미지 몇이야? 52? 야, 되게 세네? 이렇게 쎘구나. 단검 드니까 엄청 센 것 같다, 야. 내놔. 지팡이 안 만듭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이제 대장간까지 막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요. 딱 봐도, 야, 너 딱 봐도 화접 낮아 보인다, 야. 잠 못 들 정도네, 화, 불 맞으니까.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이여. 아, 귀야. 팝업 좀 쓰면서 암살하면서 팝업도 쓰고 얼마나 깔끔해. 완전 여기서 권장하는 암살자 그 자체 아닙니까? 원래 은신하고 팝업 쓰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화염법사는, 아, 파괴법사는 얘네 의도해서 은신이랑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마나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나를 이제 통제하는 게 너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좀 법사인데 솔직히 법사 마나 쓰는 거는 그냥 소환무기 쓰고 싸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피부만 없으지, 환영 쓰지, 파괴 쓰는 게 제일 안 어울려.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려고 은신이 세니까 멀리서 은신하고 쏘라고 해놨나 봐. 한 대도 맞지 말고 그냥 죽이라고. 근데 나 파괴법사 할 때 근접에서 마법 쓰면은 개지랄하더라. 야, 그럼 몇 명이 개지랄하더라고. 왜 근접에서 마법 쓰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족 같은 새끼. 씨발 내 맘이지 뭐. 어쩌라고. 가끔 그래? 나 가끔 거슬린다. 내 몸이지 뭐. 근접에서 없으면 안 돼?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말고 있니? 당연히 할아버지가 알겠지? 이야기 보따리는 역시 할아버지밖에 모르잖아. It became clear they're trying to hoard power. No one here. The synod. It sounded like. I suppose if you're intent on looking for the staff, there's a chance. 무즐프트 가서 찾아오세요. 라고 하죠. 잠깐 여기였니? 아니잖아. 나의 방에서 뭐 하세요, 아저씨? 아, 레벨업이 좀 남았네. 이동이나 해. 이동이나 해야겠다. 화창한 날씨에 연구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날씨 너무 영향 많이 받아. 아, 물론 지금 연구가 굳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무즐프트 가자. 하. 맞은 거야? 아, 너 멀어서 안 보이잖아. 아, 뭐. 하, 자식 저거. 야, 세상 마법사 에보니 워리어인 줄 알았다, 야. 그럴 뻔했네. 야, 딴 데 봐. 아는 척하지 말고. 어? 야, 그건 아니지. 어디서 말이야. 에보니 세터를 입고 다녀. 아무나 입어도 되는 게 아니야. 거짓말쟁이 마이크냐?
고맙다. 너 상대로 숙련도 업되지 않을까 막 때리다 보면은. 졸라 약하네. 간다. 제작자님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빰빰빰. 자, 빠르게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암살자도 빠르게 하려고 하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아직 안 돼. 여기 앞에도 내가 알기로 신호가 있거든요. 어, 여기 있죠.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아트리움 전쟁 이렇게 있는데 관심 없고요. 내가 갈게 가겠습니다. 그냥 다 씻고 가도 될 것 같아. 이제 걸어서. 어, 확실히 전사가 재밌네. 나는 암살자 별로 재미가 없네. 암살자만의 맛이 있긴 한데. 그만 떠들고 내놔. 은신 쓰고 달려가는 게 너무 좋아. 걸리질 않으니까 당최. 아, 아, 시체 안 되죠? 어유야, 어유 디자인 난 허러블한 거 보소. 어, 야 잠깐만, 야, 아 뭐하니? 안 걸린 거 치고는 데미지가 안 박힌다야. 잡아.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얘? 10레벨 맞냐 너? 그럼 뭐 너도 돈 받고 일하는 애인데 원래는 상단에서 일하는 애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 투명한 진짜 좋다. 투명한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당장 싸우는 것만 놓고 보면 환영이 좋긴 한데 환영 시너지를 받아야 되잖아, 퍽의 시너지를. 근데 투명한 그냥 쓰기만 해도 세잖아? 개사기인 것 같아. 투명화랑 솔직히 피부 마법보다 투명화가 나은 것 같다. 어. 전사한테 투명화랑 회복만 쓰면은 진짜 거의 뭐 어, 직업을 넘나드는 최강이야. 어, 투명화가 솔직히 도적 상요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솔직히 전사 효율 너무 좋지. 안 나오냐? 가자. 아, 왜 오다 마세요! 어이, 골 때리네, 얘네? 아우, 짜증난데, 이거. 죽여. 난 먼저 다음 놈들 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와. 올 수 있지? 32짜리인데 잘 싸우네. 잠깐만요. 어, 깜짝 놀랐잖아. 잠깐만, 진정해. 아. 어, 역시. 어, 무섭네, 얘네 좀. 건방지다, 조금. 250까지 찍자, 일단은. 레벨 몇이야? 38. 38에 250이라니. 가! 어디서 일어나? 내놔. 잠깐만, 하나 더 있니? 깜짝 놀랬잖아. 집구에 싸우고 있는 동안 나 빠르게 다 제거해야겠다. 귀찮아질 것 같다. 여행 다니는 건 좋지만 전전 돌편 나 혼자 하고 싶어. 너 방해되지네. 존나 세네. 아, 나 황당하네. 언제 벌써 왔어? 꿈노예는 어디다 두고 왔어? 꿈노예는 솔직히 없어도 돼. 어, 다른 놈 노예로 만들면 대체 해방한 다음에 멀리서 원격 해방되거든요, 저?
고개 안 닿는 건 좀 그렇지. 길 아니잖아. 아하. 살짝 떨어졌다고 그걸 또 까먹네. 아유 참. 난 위로 갑니다. 분명 밀겠지? 달려서 가자 그냥. 이야! 아 도착했다 나는. 너는 모르겠어. 알아서 와. 야 미쳤니?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야 꿈내 왔다. 졸라 잤어. 알아 잡어.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도와줘? 내가 6번 놀래. 분노 쓰지도 않는 거 괜히 놀았어. 분노는 쏴 사놓고 한 번을 한 번 썼나 한 번? 팔모다. 팔모놈들 그냥 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걔 귀가 밝아서 볼라나? 달 팔모 눈 안 보이잖아. 투명한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 팔모 뒤지게 맞아야겠네. 팔모야 이걸 느끼니? 이걸 느껴? 야 이거 은신 들어가도 안 죽는 거. 역시 팔모는 팔모구나.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보이는 척 하지 마. 뒤지기 싫으면 너에서 눈을 떠 뒤질라고 말이야. 불타오르게 할 거야 지금. 다 덤벼. 단검 맛을 보여줘야겠어. 아 개 쟤부터 죽인다. 얘네 오면은 분명히 나 방해한단 말이야. 죽여야 돼 쟤. 강한 놈이. 개새끼야. 그렇지. 아 나식. 나 쟤는 좀 부담되는데? 얘는 반응이 좀 빨라. 재수없게 벌레 새끼 주제. 리퍼 있으니까 은신하고 가자. 아 나 더럽게 아깝네 진짜. 세상상 마법소사야. 불이야! 불이야! 야, 도움 도움 도움! 너희 바깥할 때 왔다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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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노예들아! 아, 쟤 강해. 엄청 강해. 근접 한 대 맞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독도 있기 때문에. 독 지금 들어갔죠? 카리오한테. 독 데미지 받나요 방금? 16 두 번, 14 한 번, 4 두 번? 미쳤어. 야 꺼져. 볼일 없어 이제 너한테. 그래. 강타 데미지 나 방으로 낮으니까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데미지 저래. 미친놈들이야. 암살자니까 근데 갑주는 약간 신경 안 쓰고 입어서 그런지 약간 마음에 든다. 전투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뭔가 예쁘다 캐릭터가. 이뻐. 너 나 봤냐?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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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쩌 반칙이다 이거. 반칙이다. 반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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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반칙하지 마. 그렇지. 없애버려. 너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가 무슨 윈드시어로 52바퀴냐? 그렇지 그렇지. 아야. 잘한다. 제거해. 만 아껴놔야지. 아 차루순이 하필?
씨. 자식 말이야. 아, 나 무서워 여기. 알이 있을까봐. 스카이 제일 무서운 게 차로서 알이야.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씨발 정도가 있지 말이야. 으아! 건방진 녀석. 고정키 안 뜬다? 뜰만한데? 저 문은 안 가겠습니다. 가기 싫어서. 팔모야, 팔모밖에 없지? 저 안쪽에 차로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로수 키우는 이유가 눈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 차로수가? 잡고. 하나 죽였는데도 반응 나네. 미친놈들이. 잘했어. 아, 경갑 좀 쓸만한 거 환영 경갑 입어도 될 것 같다. 나이팅게일 거. 투구를 안 쓸 거니까 필요가 없나? 사실 내가 암살자 세트를 입는 의미도 없고 그냥 경갑 끼고 있는데. 데스 브랜드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 얘 색깔 생각하면은. 아, 마땅한 거 없어. 구르기 어택! 구르기 어택! 헐떡이지 마. 고양이가 이런 걸 헐떡이면 어떡하냐? 어? 고양이가 말이야. 어, 야, 큰일 날 뻔했네. 방심했다. 큰일 날 뻔했네. 아, 잡 집속 크리스털. 다 잡은 건가? 야, 다 잡음? 저기 하나 있다, 야. 기다려. 분노 진짜 안 쓰게 되네. 분노 뭔가 재미가 없어. 보는 재미는 있는데 던전에 쓰려니까 재미가 없어. 어차피 내가 가서 다 죽이면 되는 애들 싸우는 구경하는 것도 좀 그렇고. 죽이면 안 되는 애들이 내가 한 걸 모르는 상태로 싸우면 꿀잼인데 약간 좀 그렇다. 이거 다음에 한번 복도 하나 있던가? 맞네. 부장님 평온하신지요? 부장님 평온하신지요? 아, 거기를. 야, 근데 이거 당근 박히긴 하냐? 이거 이 사이즈인데? 뭐 지배자인데 한 방이야? 어썸하다. 천문대 갈까? 저 바보들 천문대 열쇠를 못 가져와가지고 지금 점멸당했구만. 한심한 놈들. 은신 되게 높네. 이거 은신은 그냥 안 보이겠는데 이러다 점점? 아예? 점점 전사 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슬슬? 은신 높아지면 안 볼 거 아니야? 적당히 은신하고 죽이면 되지 뭐. 섀도우 워리어 안 찍었지 나. 은신 어딨어? 섀도우 워리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투명화가 좋아서. 섀도우 워리어가 진짜 좋다고 느낄만한 때는 진짜 은신을 개똥으로 진짜 마법 하나도 안 쓰면서 순수하게 은신만 써가지고 플레이하는 이제 뉴비들. 암살자 할 줄 모르는 뉴비들. 암살자 나도 처음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갑자기 좋은 거지. 지금은 있으나 말한데 솔직히. 와, 졸라 좋다. 와, 별게 다 있네. 이렇게 찍어야 돼? 솔직히 나 허공 칼날이 더 땡기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한 방 나오니까 다. 강타 쳐야지 허공 칼날 터지는 거 아니야? 강타 치면 다 죽어. 드래곤 에보니얼드 빼고. 걔 둘은 뭐 걸러. 에보니얼드 언제 받는다고? 드래곤은 너 멀기도 하고. 문 열었는데 없으면 얼마나 웃길까. 아무도 없어요. 야, 너 제법인데?
you. 좋아. You're here for treasure. It didn't work. Well, I was gathered all the way back. You found that's it. In fact, who are you? 윈터홀드 대학의 마법사예요. I don't much. Come on. What are you? No matter what Gabro said, this was my idea first. The council is going to know that when I get back. I was the one who thought of using this. Oh. 그러니까 섀도우 워리어 별로 안 좋네 생각할수록. 뭐 전투 되면은 진정 써버리면은 2초 제한도 없잖아. 그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은신 뭐 굳이 섀도우 워리어로 안 해도 투명화 쓰고 써버리면 되고. 암살자 할 건데 파괴마법 아예 파괴마법 쪽으로 할 것도 아니고 투명화 쓰면은 아무튼 똑같으니까 뭐 섀도우 워리어까지 해가면서 파괴마법 쓰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다 받고 시작해야죠. 줘봐. 빨리 올라와. 왜 이렇게 느려? 냉기 배웠죠? 냉기 필요 없긴 한데 화염으로만 해도 되지 않나? Here it is. You want something? Well, I'm afraid I can't help you with that. Took an incredible amount. 그만 떠들어. Yes.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화염으로밖에 안 되지 않았나? 어, 그랬던 것 같다. 아니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아, 지금 하는 거야. 아, 다른 걸로. 아 맞다, 이거 펴줘야지. 아 바본가. 어, 어디서 떨어져 그걸 내가? 아니 아니 그 도는 거잖아. 저거를 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폈지? 이거 냉기로 폈나? 어 그렇네. 잠깐만. 더 해야겠지? 어, 됐다. 아, 하필 한 바퀴 더 돌린다네. 개 같은 걸 진짜. 가운데 빼고. 아, 닫히는 거야, 자동으로. 막 누르면 알아 되겠네, 그럼. 볼 것도 없네, 내가. 어, 닫혀버리는데, 자동으로. 누르다 보면 뭐 되겠지, 뭐. 들어가. 그만 떠들어. 그만 떠들어. Sorry. Watch it. So what is it? Did you know? Well, explain yourself. 뭐 잘못했냐? Go wrong. Everything is. How did you do it?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You have something at your college, don't you? If that's taken into account. 도와줄래? Yes, staff. 아, 도와주기로 한 거지? 그만 하고 떠들. 옛날에 고드름이라고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옛날에 월드공원에서 사먹었던 거 갑자기 먹고 싶다. 아 맛있었는데 그거. 안에 얼음 같은 건데 약간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다 얼음? 연유 얼음 같은 건데 사이다랑 연유 섞인 건데 약간 톡 쏘면서 달콤한 부드러운 그 얼음 안에 잼 들어있는 거, 얼린 잼. 맛있었는데. 그만 떠들고 보내줘. 미궁이다. 알았네. 사보스. 결국 법사 퀘스트를 한 게 순기능이야. 여기서 만나죠, 그분.
그분 버그 걸리면 아예 멈춰버리기 때문에 바로 풀어야 됩니다. 얘들아 싸울 준비 됐냐? 이거 굳이 암습을 안 해도 무속불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자. 서브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마컨 저렇게 떠 있지만 저거는 뭐 내부 들어가서 나가야 된다는 아주 성가신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나가면 돼요. 샤라랄라랄라라. 드디어 왔다. 진 따라서 이것도 못 들어가는구나. 아, 미개. 초급 마법이나 쓰고 자빠졌네. 가자. 여기 숨어 있겠네. 아, 야, 빨리 오세요. 눈치 더럽게 빠르네. I don't know what he's doing. Now's not the time. We need to put a stop to whatever it is that's going on. 고장을 왜 이렇게 잘 나? 불량품아. 여기 숨어 있어도 분명 밖으로 나가겠죠, 저쪽으로. 개 같은 게임. 저기 썼는데 일로 와버렸어. 난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보스 서클렛 빨리 가져가야겠다. 사보스 죽어있죠. 서브 데스를 댑니다. 근데 나가서 이제 대학 입구에 그 처음에 피랄다가 입구에서 검문하잖아요. 눈에다가 없으라 그러죠. 그 눈 지나가면 사보스 시체 사라져요. 데스를 해도 이거 내놔. 앙카노야, 네 목걸이라도 나 받아갔었어야 되는데. 받았을 텐데. 나 어디 보자. 우리 이거 말고요. 버리시고요. 결혼 반지 버리시고요. 한선 안 입어요. 경감 안 입어요. 이거 아니었잖아.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60 올려주는 거면은 크지. 잠금 필요 없고요. 사보스 아뮬렛이 아니었나? 서클렛은 나중에 주잖아. 아, 서클렛을 먼저 줬구나. 서클렛을 내가 안 꼈네. 근데 야, 회관도 좋긴 한데 성능충이잖아 나는. 이걸로 마나 몇이야? 330. 이야, 어썸하다. 법사인데 법사? 130 올라갔어. 진짜 목걸이까지 받으면은 왔다붕 땄다붕이네. 나 목걸이 못 끼고 있니? 아카토시 끼고 있어? 종호 끼고 있네? 빨리 가자. 여기는 이제 역겨운 애들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강력 썼다가는 나 현상금 걸리거든요. 물론 걸려도 상관없긴 한데 굳이 걸릴 필요 없으니까. 여기 애들은 이제 위습 한정으로 제 레벨이 1.5배입니다 정확히. 얘네를 제거하려면은 진정시켜야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상위 소울점을 주기 때문에 설마 면역이니? 에 아니지? 1.5배 맞냐? 왜 이렇게 레벨 높냐? 1.8배 1.8배 안 통한 거야? 아 아니야, 통하네 통하네. 통했죠? 통하신 분들 치고는 약간 기교한. 너 빨라서 맞추기 좀 거시기 하긴 하나, 솔직히 말해서. 파괴마법으로 죽일까? 열심히 기다려봐. 아! 죄송.
아 뭐하냐 아 진짜 얘네 안 맞네 나랑 나한테 뭐 나한테 분노 있는데 그거 써서 서로 싸우게 할까? 그렇게 해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잡자 어 얘네는 될 것 같다 아유 바로 이동하네 내가 가까이 가니까 짱놈의 거 야 강타를 칠 여유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개 양아치 놈이 아야야 됐어 넘겨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아 이거 정면이지 아 이 정신 안 차려 아주 아이씨 계속 갈 거야 살려줘 다 모아 이리 와 꿈내요 뭐하니 열심히 싸운다 야 어, 대역 선생님들 한 명도 안 싸우네 원래 몇 명 싸우는데 치사한 놈들이 뭐하냐 심지어 NCO야 데이드라 심장 파는 애잖아 덤비지마 그냥 나 혼자 다 잡아버린다 딱딱 모아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가 분노 쓰면은 개꿀일 것 같은데 광분 그렇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죠 상급 충전된 거 주기 때문에 특급도 가끔 줘요 근데 상급 정도면 충분하죠 저는 이제 삼신길 안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특급만큼 필요한 것도 없고 최하급만 아니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최하급 나와버리네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아주 정신 못 차려 얘네 야 너 그거 통하냐? 얘네한테? 냉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한단 말인데? 에센셜 걸렸는데 막 죽는 거 아니지? 내가 때렸다고 막 죽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야 귀찮네 이거 너무 짧아 짜증나 잘했어 어딨니 이거니? 특급이다 야 아주 신명나 말이 바깥해 연구 쓰고 싶은데 누구 죽을까봐 못쓰겠다 아 짜증나네 야, 잡아 아 병신아 카르요 이 병신아 아 진짜 졸라 짜증나네 10레벨짜리보다 더 못싸워 이제 템빨이라는 거 없냐 이 게임에 갑자기 어디 갔냐 아 최하로 줄었잖아 특급이었는데 아까는 그래 하급이야 아 진짜 개손해봤네 분노가 신의 한수긴 했네 미라벨 어빈 벌써 1시간 지났어? 야 됐다 가자 아 그러고 보니까 퀘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마법사가 자기 아이템 자기 최종 아이템이잖아 뭐 아밀 그 서클을 제외하고 자기 아이템 자기가 주는 게 아니네 그냥 자기 시체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합의하에 죽은 시체에서 그냥 떠가는 거 아니야 아니 걔 누구였어 그 전사대학의 할아버지는 나중에 유령으로 나타나잖아 아 미궁도 나타나지? 맞다 나한테 준다는 말은 없었지만 어 걔는 나랑 대화도 하고 아 도적 퀘스트는 뭐 그렇다 쳐 나이팅게일 만나지 나이팅게일 자체를 만나잖아 그리고 그 누구야 암살자는 아스트레아가 죽기 전에 아 암살자가 제일 멋있네 그럼 죽기 전에 어떻게 쇼부 보고 일로 여기서 가자
근데 약간 사보스는 그냥 좀 그시기하다 쟤는. 아 물론 저 사보스 아래는 진정한 진가는 드레무라 군주를 소환한다는 건데 46짜리 소환수 굉장히 세거든요. 같은 전문 등급인 이제 폭풍 아트로나 크라양 DLC에서 추가되는 악령 군주의 등급이 같은 전문이지만 걔네 두 마리는 레벨 30입니다. 드레무라 군주가 훨씬 센 거죠 레벨은. 솔직히 그냥 싸워도 더셀 거예요 아마. 악령 군주가 이해가 안될 정도 세긴 한데 솔직히 30레벨인 주제에. 아, 그 드레무라가 셀 겁니다 그래도. 꺼지세요. 아! 꺼지세요. 뒤지기 싫으면 꺼져!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아, 미궁을 갈지 한번 드래곤 찍고 갈지인데 그냥 미궁 가자. 드래곤 갔다가 피똥 살것 같다 그냥. 바로 피똥 쫙 뽑을 것 같다. 아, 웃어서 안 되겠다. 나 빨리 가서 동료들 오기 전에 해쳐야겠어. 은신 통할 때 동료들이랑 싸우면 한 세월이니까. 미궁. 이 미궁에서 이제 나무 가면이 나오죠. 나무 가면에 이제 정확히 이제 코나리까지 오게 되는데 그 미궁의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드레모라 죽군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1레벨 1레벨에 에보니 대검을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달려오면은 리얼 대검이었냐? 랜덤 아니었나? 어찌됐건 여기서 1레벨에 나오거든요. 제가 1레벨 노래법 노폭포인트 전선 라이더 플레이할 때 왔었기 때문에 확실할 거예요 아마. 야 미친놈아 내 차례인데. 아야 싸우지 마. 잠깐만 야 진정해봐. 한번 매겼으면 됐어. 막어. 그렇지 염구. 이렇게 에보니 대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에보니 대검 확정인가봐. 대검만 나오네. 1레벨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레벨 때 먹는 걸로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해서 오키시 대검이 이제 가장 빠르게 강한 걸로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오면 에보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려 오키시보다 훨씬 강한 애용하면 좋겠죠? 물론 먹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치 솔직히 저 먹는다고 뭐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그냥 강철 대검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제일 잡는 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금 레벨 높아서 그냥 잡은 것 같고 은신까지 해서 솔직히 쟤를 초반에 잡을 정도면은 제가 쓴 무기는 필요 없지. 애초에 쟤를 죽음의 군주를 문제없이 잡을 만한 기능이 있다 뭐든 깔든 뭐가 되든 그럼 아예 블루스칼 먹으면 되기 때문에 가서 프리스트까지 잡고. 근데 뭐 비교적 이제 바닐라에서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별 도움도 안 되는 팁 좋구요. 딱 그런 거 아니겠어.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대기하다. 아, 내가 들어가면 얘네 못 들어오지? 잘 됐네. 내지 되네, 그럼. 나와봐. 드래곤볼 15개나 주는 해골 드래곤이죠. 여기는 해골까지 꽤 강력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아 미친놈 진짜 말도 안돼 이거는. 방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말이 되냐 그게? 15개 아니라 5개였구나. 내가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랬네. 다음 손님 딱 되세요. 얘네가 세기 때문에 로브 입은 애들이 강타까지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너무 까막눈이다 야 너희. 나못본거 맞냐? 본거 같은데 얘네? 120이야 나. 잡았냐? 하나 남았네.
나와. 나와 쓰레기들. 네, 열어주겠네. 너무 한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유령 무기 같은 가벼운 무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유령 검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소리 안 나지 않을까, 유령 검인데. 인간적으로 양심 있으면 덜그럭거리진 않아야지, 유령 무기인데. 양손 도끼가 피흡이었고 검이 지구력이었나? 아, 여기 맞나 근데 애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반드사되는 속성으로 때려주면은. 가만히 있어. 놀랐잖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뭐 굳이 싸워줄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밟아가면서 내려가면은 금방 가죠? 돌아갈 필요 없죠? 저거 안 밟으면 낙대면 죽습니다. 개 같은 게임이라서. 너 보였냐? 어쭈? 내가 널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 아고니언이다. 쟤는 뭐하다가 여기서 죽었냐? 멍청하게. 병신인가? 가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번화에서 캐스트 모드의 편리도 보려면 누구였니? 아, 잠못띠야? 잠못뜨면 잘 죽였네. 쟤 방금 은신 치명타 안 들어갔는데 죽은거죠? 스디은. 아 진짜 누워. 오야 잠깐만. 함정이 있을 텐데, 함정이가. 나와봐, 트롤이다. 트롤, 누가 뛰래, 트롤. 여기도 있죠, 밑에. 저기. 못된 녀석들. 좋아. 위에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열리니. 그냥 굴러서 가면은 안 들키지 않을까? 나 위슨마더 죽이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만화를. 위슨마더는 한 방에 못 죽이면 분신을 쓰고 아주 지랄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죽이겠습니다. 위슨마더가 안 보인다야? 내가 안 나와서 찰서가 안 됐나봐. 자, 얘부터 죽이자 그냥. 나와. 나와. 이거 너무 못 보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제 나오면 어떡하니? 죽어버렸잖아 그냥. 미숲 엄마나 죽이러 가자. 이제 겨 나왔어? 얘는 고드름을 마구 쏘기 때문에. 이리 와. 죽여. 어차피 미숲 매피밖에 안 나오니까 거르고요. 소울잼 좋아. 소울잼 하급만 돼도 올라갔던가? 하급. 하급만 먹어도 풀피야. 소모량이 쓰레기같이 적어. 졸라 귀찮아 진짜. 여기 나온다 드디어.
너 나 보이니? 좋구요. 생기흡수검. 지구력 흡수 나쁘지 않지? 지금 흡단검으로 다 잡겠는데? 만화만 안 빨아가면? 이거 진짜 귀찮은 거야. 법사 퀘스트 법사 가면은 만화가 빨리면 얼마나 귀찮은데. 이거는 봐주라. 잡으란 것 같다, 야. 돌아. 뭐, 너도. 아, 넌 아니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던가, 이 쌍놈의 거. 뭐야? 그렇지. 해골인데 피읍이 있으면 안 되지. 유령은 왜 있던 거야? 내가 더 빠르다. 나 그냥 가면 안 됨? 해골 왜 죽었냐? 신박하네. 너는 안 일어날 거야? 도끼는 내가 갖고 가고 싶은데. 도끼 너무 예뻐. 빠르고. 근데 능력도 피읍이라서 마음에 들어. 아아아. 무게 5밖에 안 먹어. 무게도 나름. 아, 돈도 꽤 괜찮게 나가는데. 5에 203, 260원이면 나쁘진 않지. 그럭저럭. 뭐, 다 빠졌죠. 방금 채웠는데 무기. 현미죠. 어디 보자. 아이고 자식들 말이야. 가능하냐 거기서? 개가 있긴 한데. 어, 야. 어우, 야, 깜짝 놀랐네. 어. 아, 조금만 빨랐으면. 얼어. 해골 미만이야. 내성이 너무 작아. 씨. 존나 치사하네, 진짜. 이거는 이걸로 막아도 깨집니다, 방어막이. 하지만 모처럼이니까 막으면서 가죠. 아! 아! 야! 존나 아파. 저항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야, 뭐야. 아, 이거 맞구나. 잘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은신 써도 이거 맞을 겁니다. 아. 그쵸? 하지만, 둘러 굴러주면 됩니다. 하, 씨. 너무 시겁하는 거 아니냐, 사람? 아, 큐피트를 안 했더니 너무 없어. 맞아, 지금 제로야, 지금. 안 맞을 생각으로 했더니. 잘했어. 흡. 아니네. 나 만화 좀 그만 빨아가, 개 같은 게임아. 나 만화 없으면 전사라고, 그냥. 전사야, 그냥. 오야. 오야, 잠깐 죽군 있네. 어우, 야, 어우, 야, 얼어. 꿈노예랑 같은 길을 가도록. 시간 외고. 야, 되게 촉촉거리는 소리 난다, 야. 진정해도 다. 야, 진정해봐. 그래. 흡전도. 저 양손으로 하나씩 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일 없겠지? 양쪽에서 나옵니다. 딱 기다려. 뒤에 있는 거 잡아야 돼. 사술사야. 소환하기 때문에, 냉기 정령을 막 소환하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처리하고. 아트하고 나발이고. 드디어 왔죠? 쟤네 두고 나 혼자서 잡으면 암살할 것 같은데? 안 통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매혹된 양반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개편. 아 이거 되게 편하다. 저렇게 정 안 하는 애들 상대로 너무 좋잖아 이러면. 한 방 아니냐? 오, 야, 잠깐만. 그 정도야? 아, 그 정도야, 너? 예상맨데. 딱 서봐. 아, 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이거 쿨 길거든요? 아, 씨. 어, 강하긴 하네. 야, 강하긴 하네. 모로케이 망토. 별 쓸모 없죠? 모로케이 망토는 약간 이제 약간 애로합니다. 속이 보이기 때문에. 망사 같은 망토죠. 제법이야. 암살 장갑 안 껴서 장갑 끼고 했으면 한 방이었겠는데 안 껴도 한 방에 나오는데 인간 애들은. 글래스 매직화 증가. 아 이거 안 되지. 아, 깜짝이야. 진정해. 지팡이 써도 되겠어. 내가 직접 아 여기 진정해. 어 진정해. 어 진정하라고 했어. 너 이거 걸어놓은 상태인데 덤비냐? 되게 사람 미안하게 만든다. 잡았고요. 돌프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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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돌프딜! 저기 있다고? 아 저기 있네. 밑에 하나 있을텐데 더. 진정해. 차차 짜라 짜짜짜. 아 또 위습이랑 싸우고 있어? 미개한 놈들. 아까 66이었죠? 나 레벨업 찾는데 어떻게 더 세졌냐? 위습? 궁금하다. 아니네. 그럼 당연하겠지. 어딨니? 잡아. 야! 그것도 못 잡으면 안 돼! 그래, 번개 뿌려. 야, 뭐, 아, 그렇지. 딜 나보다 훨씬 세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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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누가 내 머리 위 밟고 있어래, 지금. 너 때문에 못 가잖아. 아, 둘이서 막 나 끌어내리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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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자. 내 앞에서 가. 뒤에 있어 생각하지 말고. 손 좀 안 챙깁니다. 야, 어딨냐, 여기. 어디로 떨어진 거야? 피랄다 가자. 거인보다 강한 피랄다라면 어떻게 해주겠지. 시오 그런 거랑 싸우지 마시오. 아, 벌써 주먹이라니 세상에. 너무 간 거 아니냐 그거는? 야 솔 좀 많이 먹었다. 들어가자. 평화 걸고 평화 걸고 한 번에 죽여버려야지. 진정으로 한 방에 보내버려야지.
대화 끝난 다음 해야지 활성화 됩니다. 아 기지개나 피자. 아 안키노가 제일 위험이 없어. 고양이들, 고양이 그 자체. 나한테 단통함. 속 집어넣어, 도로 집어넣어. 싹대,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 가세요? 엉덩이 대세요. 잘 가시고요. 나약한 녀석. 너깎게 보스라니 한심하다 한심해. 야 다 잡음 일어나. 거의 뭐 콘솔급이야 이거 전투력이. 아 물론 이 난이도에서는 전사해도 이 정도긴 한데 그렇지 뭐. 뭘 내놔. 뭐 니 감사야. 내가 다 해줬는데 계속 쳐돌고 있었으면서. 빨리 갖고 가자. 내가 다 가져가 버리기 전에 소개된 거 파먹으면 무슨 맛일까. 아파서 혀 없어지겠지. 썸네일 각은 안 주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저번에 썸네일 한 찍었기 때문에 저걸로 아르곤이안으로. 그렇지. 바보서 목걸이 안 주냐? 아뮬렛 이거구나. 망토 안 입겠소. 가겠소. 아 가겠소가 아니지 야. 오 저 쌩깔라 그러는지. 올려줘야지 나. Good to see Skyrim. I can certainly share a bit. Yes. 아, 한 번 이어폈다. 큰일 났다. 아. 두 번 찍을 길 날렸네.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가자. 변화, 변화, 변화. 아, 일단은 섀도우 워리어 찍고 순간이동해서 죽인다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궁금해. 바로 테스트하러 가자. 아까 발트하임 됐었죠? 리젠 비웃는 유령 하루에 한 번인가? 60초에 한 번 뭐 그런 건가? 이동해서 죽이는 건 흥미 있는데 죽인 다음에 뭐 섀도우 워리어 써서 한 번 더 죽이고 뭐 은실이라던가 그런 거 써도 되고 이제 만화 자체를 전투 쪽으로 마법에 써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은. 가자. 쟤 되냐?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오! 오지네? 순간이동했어. 쟤도 해줘. 그냥 이렇게 돼? 야, 이게 그 연속이야 이거? 연속 돼? 미쳤네? 와 30배야 심지어. 잠깐만 야 30배라고? 아 2배 피해구나. 장갑 끼는 수준이네 그럼. 야, 너무 좋잖아 이거는. 대장력 없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없는 게 나아. 좀 오바다야. 이거는 용원도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은. 이건 좀 심한걸? 이 정도면은 야 이 드래곤도 죽이겠는데? 저거리 되냐 혹시? 어디부터 될까? 거리 좀 봐. 미친 게임이네 진짜. 야 이거 너무 심했잖아.
와, 너무 심했잖아, 이거는. 좀 너무 사기잖아. 야, 이게 섀도우 워리어보다 더 사기일 것 같은데. 섀도우 워리어 거랑 병행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쓴 다음에 은신하고 뒤로 한번 구른 다음에 바로 쓰면 되잖아, 비운 거. 너무 사기라서 좀 거지게 한데, 기분이? 동료들 빼고 혼자 다녀도 무적이겠는데, 이 정도면? 오벨이다, 야. 공중도 되니, 혹시? 누가 나보냐? 공중도 되냐? 아, 은신 써자. 어, 쓰고 하자. 아, 야. 전투 중엔 또 안 된대. 아, 개. 딱 대라. 딱 대, 이리 와. 골에 엘더라고 지금 뻗댕기는 거야? 후회할 거야. 아씨, 써먹을 만한 게 없네. 드래곤 상대로는. 자고 있는 드래곤 기습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내려왔어? 엉덩이에 불 떨어지니까 기분이 어떠냐? 애초에 솔직히 그냥 전사로 싸워도 이긴다. 취소해야 될 뻔했는데. 강한데 역시. 아마 자고 있는 애 아닐 거예요. 자고 있는 애 따로 있겠지. 걔한테 써보죠.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인카운터랑 둥지가 같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곳이기 때문에 스카이림에서 유일하게 처음 만나는 기준으로 그곳이 있긴 한데 DLC에 그건 약간 다른. 드래곤 깬 줄 알았잖아 이 개같은 게임아.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어, 드래곤 개였어? 여기 있던 애였어? 일어나 있었대? 됐다. 아, 에보의 당근보다 통곡이 더 말뚝들이 높아? 와, 나 처음 알았어. 데이드리급인가 보다. 야, 신기하네. 그렇게 셌단 말이야? 거의 뭐 최강급인데 그러면? 은신 쓰고 다니다가 적당히 은신해가지고 박아버리면 되잖아. 이리 와. 아, 너무 멀다. 아씨, 어디서 말이야. 개사기네 진짜. 야, 이거 드래곤을 칠 게 없을 뿐이지. 조건만 놓고 보면 개사기야. 드래곤이 좀 많이 애매하긴 하네 걔가. 쿨 얼마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심한데? 아, 판매나 하자.
I don't claim to be the best blacksmith in White. Take a look. 자연의 분노해가지고 한 번에 밀어버리는 것도 하려 그랬는데 조금 애매하잖아. Don't forget to check inside the shop if you. Have you met my father? He's a steward up at Dragon. 아 입고 있었는데 나 모두 이제 켜놔야지. 이거를 이제 와서 긴단 말이냐? I help my father in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이걸 이제 와서 긴단 말이냐? 사그릭. 대답 볼까? 신경 껐다 켜도 안 됐는데 막 하루 지나고 뭐 한참 뒤에 키면 또 된다. 게임 신기하다. 버그가 신기해. 하도 다양해서. 이렇게 버그 다양한 게임이 어디 세상에. 가져가 그냥. 필요도 없어. 넓적 퀘스트 끝났으니까 전쟁 퀘스트 하면 이제 진행할 수 있네. 암살자 세트 필요 없는데? 가져가라 그냥. 이제 암살자 세트가 필요한 단계 지났지. 나 고양이니까 손도 필요 없잖아. 가져. 가져가. 아 다 가져가. 귀찮아 죽겠어. 죽게 그냥. 아 가져가. 이제 화술만 올라가면 돼. 이거 그냥 줄게.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사용하지 마. 아 너무 벽을 넘어 버렸는 걸? 한도를 넘어 버렸는 걸? 이만한 거 없을 것 같은 걸? 말해서 되냐 혹시? 너 치료 더럽게 많은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아, 너무 만능인데 그냥 쓰고 해버리면은 개작살 나는 거 아니야 다. 너무 기술이 너무 기술이 개랄해. 솔직히 저거 저기 스카이림 최강 퍽 중에 하나인 그 방패 들고 달려가서 밀쳐버리는 거 날려버리는 그거보다 더 좋아. 그냥 달려가가지고 거리를 좁히는 거 플러스로 극딜 넣어버리는데 이거면 솔직히 단검으로 안 해도 되잖아. 양손 무기로 해도 되잖아. 양손 무기로 찍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망치 한번 가져올 거. 혼돈 망치. 약간 렉 걸리는 게 있는데 어차피 사양이 낮은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 그걸로 하면 작살나긴 하겠다. 어? 스탠다리였어? 아 몰라서 멀어서 못 봤어. 잘 죽었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어차피 죽게 될 거야. 괴물한테 자한 먹혀 죽나? 나한테 고통 없이 한 방에 죽나? 똑같지 뭐. 리얼. 거리가 좀 짧다. 거리까지 길면 너무 사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까지 이 정도 사기인데 뭐 더 사기였다고 뭔 차이가 나겠어? 잠깐만 너 너무 깝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잠깐만 이 새끼 돌았네? 야! 주제 파악을 잘 하시는군요. 존나 세군요. 하지만 손을 박으면서 덤벼야지 말이야. 너무 세다 근데. 이거 중갑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사한테는 이제 전사는 이제 은신을 쓰게 되면은 거리를 좁혀서 극딜을 넣고 방패로 밀쳐버리면은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시 날아가서 다시 극딜 넣고 무한 가능이야 이거? 아 전투 중이라 안되나 죽을 때까지? 양손전사의 희망이네 그럼. 은신 양손전사의 양손전사한테 은신을 가리키면 되는 거네? 개꿀이네? 소음억제만 쓰면 어차피 은신 될 거 아니야. 무기는 또 아 다른가? 아 죽은 다음에 연동되는 게 있지? 아 몰라 몰라 몰라.
사냥의 명수야. 그냥 다 갖다 박는 거야. 눈에 띄기만 해. 그냥 다 뒤지는 거야. 눈에 띄기만 해. 띄기만 해 아주. 어? 띄기만 하라고 얘기했어. 어디서야 뛰기만 해. 쿨 개념을 모르겠어. 한 5초? 뭐야 얘. 어 야 왜 야 잠깐만. 보호색 좀 보소. 미쳤네. 아 난 덤비인 줄 알아 순간적으로. 옆에 있다고 상상도 못했다 야. 헤이 하자마자 잡혀먹혔어. 거리가 좀 있어야 되나 봐. 아니니? 아 지금 전투 판정인 거야 그럼? 아예? 모르겠는데. 아 오른손 무기. 일단 가자. 헤라 모르겠다. 장갑은 암살자 거 낄 거 그랬나? 200인도 한데 60 데미지 아니야 거의. 어딨어? 뭐야? 자네 누가 내 앞을 지나가라고 했나? 저승으로 가고 싶은 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황당하네 좀. 근데 원래 스카이림에 좋은 게 워낙 많아서 뭐 그렇게 좋다고 하기도 좀 과시기하다. 컨셉질할 때 재밌을 것 같긴 하네 근데. 나 경갑 찍어놓은 거 퍽 좀 올려야겠다. 속도 올려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70시즌인데. 어, 10% 빨라진다. 50이네. 아 무조건 이거 찍어야 되는구나. 잠깐. 와 치명타 데미지 증가도 있어? 지구력 회복. 어썸한 거 많아.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볼까 좀? 10% 빨라진다. 아, 그냥 무조건 더 세지는 거야? 무조건 공격을 치명타고 올라가는 거네. 뭐 전투 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암살해도 통하는 거네. 환영 쪽에서 안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됐어 걸러. 이미 난 충분히 했다. 치명타까지 올라가는 건 심각하다 야. 애초에 치명타라는 게 좀 애매해. 어 머릿속에 안 넣어놨는데 막 터지고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퍽에 연동해서. 아, 나 왜 이렇게 졸립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했다고 졸리면 어떡해, 지금. 전쟁이나 하러 가야 되나? 120발. 야. 어디 내 코앞에 도망가려고 그래? 어. 아 너무 무적감이 넘쳐서 지금 뭐 할 게 없는데. 뭐 전쟁 캐스트 하러 갈까? 솔직히 뭐 이건 내가 봉인해도 되니까 내가 정 거시기 하면. 나는 봉인하면은 약간 의욕이 떨어지더라고. 어 없어서 안 쓰는 건데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 언더오브 알아도 그냥 안 얻어버리면 그만인데 있는데 안 쓰는 건 좀 그렇더라. 쓰자.
근데 지금 너무 강해서 어떻게 난이도 올려야 되나? 올리기 싫은데? 지금 밸런스 모드인데? 은신이 좀 밸런스랑 안 맞는다. 은신이 밸런스 컨셉이랑 좀 안 맞네. 전사가 재밌어 역시. 서커스 안 되냐? 아, 안 싸우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글씨가 작아서 내가 구분을 못했었는데. 전 비전투인 녀석한테. 전투 중이신 분. 저거 뭐야? 검이 엄청 크네. 검이가 엄청 큰 게 아니라 얘가 작은 거구나. 아이, 깜짝 놀랐네. 징그러워서 돌아가실 뻔했네. 고양스. 순간이동 양살자 됐잖아. 큐피트라도 중간에 한번 껴서 할까? 이게 멈추냐? 몸 뒤로 살짝 밀리면서 멈춰버리네 공격하던 게. 이렇게 큰 게 옆에 오는데도 못 알아봐? 어떻게 된 건 거야? 의욕이 없어 지금. 너무 강해져 버렸어. 일단은 큐피트 하자. 큐피트는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는 세계전쟁 할 거 아니야. 갔는데 법사 더럽게 많은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법사한테. 근데 최소한의 그거 올리겠습니다. 뭐였죠? 맞아. 맞아, 40%까지 올려두자. 그리고 망토랑 입으면은 맞아 올라가니까. 나 전에 그 맞아 망토를 어디서 주워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저가 있는 망토를 내가 주웠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주운지 기억이 안 나네? 다녀발루 Lady Mar, we are devote. Her blessings are many to receive. Are you prepared then to help bring the dawn? The village of I. I will entreat Mara. 나 마침 클린맥한테 돈 받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7천 계단 전에 퀘스트 받았었죠? 잘 됐군요. 냥냥하게 가자고. 냥냥 에너지 없어. 빨리 빨리 빨리. 근데 마저를 올려줘. Are you the one sent by Mara? I prayed. Is that you? 곤란한 일 있어. My mother's not any help. 엄만 도움이 안 된대. Oh, thank you so much. It's wonderful to have someone around who understands. 아, 야. 아, 병신 저거. 고셀 들어가네. 그거 딱 코앞에서 말 걸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집에 불을 질러볼라. 농부들은 부지런해서 아침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쵸? I'm sure I know. She thinks she's in love. Let me tell you how. Until a few now, if I it will pass. Just get out of town. Never settle down to have children. I'm sure I know what this is about. Any idea? 아, 제가 하다 말았나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에너지가 없어. 그렇게 처먹었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클린맥, 클린맥, 클린맥은 집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나와 있는데 저기 여관이니까 클린맥이 나와 있는 거 아닐까? 방금 들어간 거 같은데 클린맥? 아 린메가 나한테 볼일 있다 야 퀘스트 깨야 되고 네 사랑도 정치해 줄게 어때? 너 집 되게 넓다? 아 가족이 따로 있나 본데 1500원 무려 1500원? 강화하라고 가서 뽀뽀 한번 하고 해 No fish was ever caught by staying away from the shore. I'm off to see her. 아, 졸려 뒤지겠어요. 빨리 가자. 런. 어, 얘네 사랑 속삭이는 거나 구경하죠. 아우, 얍. 미스트벨 요새에서 오른쪽으로 다니아발로한테 내부지? 오른쪽으로 Lady Mara bids you How wonderful I see you are As you Go to Mark. This is the prayer heard by the goddess and relayed to her servants. 칼셀모한테 가자. 아, 아, 빨리, 빨리 퀘스트 모드 가자. 준비 과정이 너무 길다 이놈의 퀘스트 모드. 원래 뭐 난 바닐라를 즐기기 위해서 시작한 거긴 한데 너무 즐길 단계를 빨리 접했어. 초반에. 냉기 형태 빨로 너무 빠르게 즐길 형태로 와버려서 근데 확실하게 은신 돌진해서 죽이는 게 뭐 100레벨 기술이긴 하지만 저거가 있어서 그런지 진행이 빨라질 것 같긴 하네 지금은 뭐 똑같지만 농담이야 미라님이 도와주랬어. 알고 있어. 파리는 그 족장 옆에 있는 흑인 여자죠. 노인네가 그 흑누님이랑 결혼하면은 신혼 첫날 밤에 죽을 것 같은데 쟤는 비리비리한 과학자 할아버지가 빨리 그 잉그바한테 가서 연애 시였나? 그걸 가져오라는 퀘스트였을 겁니다. 잉그바 어딨니? 나 이러다 스카이림 NPC 다 외우겠어. 큰일 났어. 아, 꺼져. 몰락발 퀘스트죠? 극혐이죠? 뭐하니? 병신이니? 네가 그러고도 음악 사니? 맥주잔 들고 노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야. Silver. No. I've been here ever. The silver bloods pay me. Let me. What? 파린이 좋아하는 거. Calcium. Good for between. As for I didn't. You know, I 나는 돈만 주면은 사랑도 팔 수 있어. 내가 사겠어. Wonderful. You should probably just take this directly. 200원이면 충분하지. 빨리 가자. 오늘 큐피트랑 군주의 운명서까지 주어서 40%의 방어력까지 맞춰가겠습니다. 맞아 40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이제 핀포인트로 해가지고 막 이제 25%씩 올려주면 되잖아.
마저 올라가는 거가 필요하네, 그럼. 지금 단계로 문신 암살자 컨셉으로 계속 가겠다 싶으면은 굳이 뭐 파괴 같은 거안 가면 되니까. 만화를 지금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굳이 더 넣을 필요 없지. 등치 더 찍으면 되고. 칼셀모가 너한테 시를 보냈어. 알았어. 아,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역시 오타르가 짱인데 마저 올라가는 가면 입으면 안 어울리잖아. 카치인데, 카치인지 인간인지 고양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몸 형태가 똑같은데. 가자. 연구 그만해. 가자. 빨리 결혼하러 가야지. 짜자잔 짠짠짠짠짠짠 짜잔짠짠짠짠. 그래 가자. 빨리 와. The Dominion is here and we're watching you. I'm curious. 구경꾼이 왜 이렇게 많냐? 아, 자리 앉으려 그랬어? 고세. 야. 또 저기서 살잖아, 얘는 경호원. 여기서. 야, 이거 의자 되게 불편하다. 등받이 좀 해주지. 다냐발로에게 돌아가기. 이제 뭐 칼셀모가 퀘스트 과정에 이제 만나게 돼서 칼셀모한테 도움을 준 다음에 진행이 되는 퀘스트는 스킵이 됩니다. 도움을 주지 않고도 칼셀모한테 이제 선택지가 생겨서 대화문에 내가 네 사랑을 이뤄줬잖아 이러면은 이뤄주기 때문에 옳게 된 게임이야. 아, 이게 갓겜이지. 이런 게 연동이 돼야 갓겜이지. 요즘 게임도 막 그래픽 좋고 막 자유도 높고 재밌는 퀘스트 많고 그런데 이런 거 연동 대주는 이 섬세함, 이게 진정한 오픈월드 게임 아니겠습니까? 퀘스트들 간의 연계, 이거지. 이게 스카이림이 갓겜인 이유지. 귀찮은 퀘스트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애정을 갖고 캐릭터를 키우면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 아, 물론 이제 뭐 너무 쉽게 세진다 밸런스 똥이다 내가 욕하긴 하는데 너무 강해진다고 쉽게. 다 이게 RPG 게임의 즐거움 아니겠어? 즐기다 보면 어느새 강해져 있어. 역시 즐기는 자리를 이길 순 없지. 아이소 미라의 아뮬렛 가자. 우리 고양이 놈들 솔직히 즐겁지가 않네요, 이 퀘스트는. 자, 빨리 가자. 이거 암살로 찌르면서 가면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순간이동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겠냐만은. 맨 눈으로 가야 돼. 일단 밝은 면은 잘 보기 때문에 맨 눈으로 보고. 쟤는 커서 지금 안 닿겠죠? 미안해. 널 바로 죽일 줄 알았어 내가. 널 못 죽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야 꺼져! 이쪽 보지 마. 가자.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잖아. 아 진짜. 저기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토끼라도. 그딴 거 없고요. 옆에도 없고요. 지구력 많다. 아이고 허리야. 아 허리야. 아 오랜만에 아크나 할까 진짜. 아크가 살짝 땡기는데. 근데 아크는 DLC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뭐 이상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최적화도 똥일 테고. 난 아크는 바닐라가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마블도 네이티브만 하니까
바닐라가 제일 좋은데 나는 그냥. 왜 안 되냐? 이거 안 되네. 빨리 가자. 결과적으로 전혀 빨리 간 것 같지 않아. 쟤한테 암살 통하냐? 안 되겠지. 뭘 하고 있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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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부정을 먼저 때려줘야 돼. 둘 다 부정인데. 아우야. 빨리 올라가서 사랑을 이뤄주자. 가자. 더럽게 멀어. 지나갑니다. 불만 없죠? 아, 좋다 이거. 비전2로 가면 순간 이동으로 쓸 수 있네. 선 넘어에 있어. 내가 데려다 준다고 말했지만 같이 걸어간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됐죠? 빨리 와.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 이동해도 저렇게 빨리 안 붙는데. 아. 오우야. 오우야. 잘 가. 마치 going up. What's happening? It doesn't matter. I'm here. We're together. 잘 가. 반자발로. 그 전에 선돌 찍고 갈까? 선돌 어디였지? 여기였나? 기억이 안 나. 여기였겠지? 저게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저 근처겠지 뭐. 가자. 낙뎀을 받으니까 그냥 말 타고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 야, 80 정도에 굴복하면 안 돼요.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불어. 그쵸 아니었어? 다냐발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맞아주니까 해결하고 가자. 아, 큐피트는 진짜 항상 하는 것 같아 나. 아, 큐피트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높은 곳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쪽이었나? 여기서. 아, 저기였나? 아닌가? 아, 나 좀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가 특히. 여기라면 저기 위에 있을 텐데. 얼음밭에서 산적들 있고. 당근 먹고 싶냐? 안 꺼져? 디자인적으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가 없으면은 어디였지? 아, 다도 길게 했던 게임을 지금 헷갈려 죽겠네. 아, 이런데 아니었나? 아, 여기 맞겠지 뭐. 가보자. 정신이 혼미해 지금. 회차마다 먹은 군주 운명석 이 몇십 번을 봤는데 지금 혼돈이 왔어. 아니야, 내 메이룬스 근처였어. 맞는데 저기 그러면은? 얘가 메르스잖아. 그럼 이쪽이 맞네, 스톤힐이. 스톤힐 위였나 보다. 아닌가? 어, 정신이 없지? 메르스잖아. 운명성 모형이 없네? 일단 가봐, 가다 생각하다 떠오르겠지 뭐. 찾아보자. 아. 이걸 찾아봐야 된다니. 그렇게 해먹고도 군명석 어딨어? 던스타 윗길 이쪽 근처 맞네. 이쪽 근처네, 이쪽 근처. 아, 여기네. 여기 아, 저기네. 아, 이거 근처였네. 처음에 찝은 데가 맞았네. 아, 이렇게 높았나? 아,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그게 그랬지. 간다. 옆길로 가면은 낮았는데 길이 있어서. 정면으로 가면 높았지. 하... 진짜 길이 그지 같긴 하다. 제일 번거로워, 이런 길이. 제일 헷갈려. 맨날 헷갈리고 할 때마다. 어, 높은데 살짝 높은데 뭔가 낮은 것 같은 곳. 심지어 높은 곳에 물건이 많으니까 더 낮게 느껴져. 엉덩이 대. 승인하고요. 아직까지 도둑이 운명성 썼단 말이야? 아, 한심하다, 한심해. 아, 됐다. 이제 마지막 몇이야. 나와봐. 어디? 맞아. 25%에 15%, 40%죠. 꽁으로 장비랑 무관하게. 아, 장비는 다시 목걸이 바꿔주겠습니다. 저거 목걸이 은근 괜찮은데. 아이고, 허리야.
나 걔는 왜 찾아서 못 찾냐? 여기 있다. 애매한데 있어. 반지 밑에 있어. 아, 이 정도면 오늘은 많이 업한 것 같은데? 딱 뭐 해봐. 이리 와봐. 오라고. 그래, 야. What is it? It will be done. 잘했어. Is that all? (웃음) 네 이름이 좀 거슬리는구나. 나보다 카메라 욕심 받는 걸 용서해주겠다. 아, 아, 개자식들 이거야. 따라오게. 그냥 아까 그 킬 모션으로 하자. 그 마법사 뭐였지? 저번에 그 거미 두 마리 있고 마법사 있던데 뒤에 들어가서 바로 책 모으던데 거기 킬 모션으로 썸네일 찍고 특별히 이번엔 봐주겠네 이번 사진은. 자, 재밌었고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